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께 엎여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생활 문화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애기를 업어 기르는 문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애기는 을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서 자고 대소변도 엄마 등에서 보고 엄마 등에서 징얼거리며 콧물 눈물로 세계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어린애기를 기르는 엄마 등은 언제나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콧물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와 자녀들 간의 사랑과 친밀함이 그때는 뛰어났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대개 어린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기릅니다. 그러므로 엄마 등에서 느끼는 삶의 체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업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업고 건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수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홍해수를 건너니 홍해수가 하나님의 발밑에서 갈라지지 아니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시고 야훼께서 친히 애굽 바로왕과 그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감자 가난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여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마음속에 어린 때 경험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집이 있는 삼남면 사이에는 은양 개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조그마한 도랑 같은데 그때 어릴 때는 굉장히 큰 개천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에는 2차선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면 황토물이 그 다리를 넘쳐서 아예 집동같이 굴러 흘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은양국민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리를 건너야 삼남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때면 제가 어레이 은양 시내에 있는 저희 고모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분께서는 장정이었습니다.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키가 크시고 몸이 튼튼하고 탁주를 좋아하는 얼굴이 늘 벌근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굉장한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가서 고모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모부 집에 갔는데 은양
남천네가 넘쳐흘러서 못 가니 날 좀 건너주세요. 그 농부는 아주 기분 좋게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 김에 논에도 가보고 물도 돌봐야 되겠다 가래를 들고서 남천에 나오면 막 홍수가 넘쳐흐르고 많은 사람이 구경한다고 그 하천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업고 건넙니다. 딱 등에 업혀 있으면 온 천지가 물입니다. 천둥치는 소리를 나고 물이 흘러가는데 발 한 번 삐끄덕하면 그냥 굴러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부 등에 꽉 업혀 있으면 고모부가 천천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을 헤치고 한참 만에야 그 다리를 건너서 후유 숨을 내쉬고 저를 어깨에서 내려올 때 정말로 구원받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인상이 박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고모부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기억은 저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혀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하천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업어서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짐을 지시고 저들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사나운 광야 태양이 활활 탄 불길같이 내려쪼이고 물은 어느 곳이나 찾아볼 수도 없고 바위는 불덩어리 같고 그런 광야에 아무런 농산물도 없고 곡식도 거둘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고서 그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의 짐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8편 14절로 15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다 했으며 24절에는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했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한 것입니다. 아, 그 옛날에 기록한 신화지 그런 것이 무엇 실제로 있으려고 1931년 2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전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니까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좀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 선교사님이 인간적으로는 별 도리가 없지만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날 엎드려서 기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아주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나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던 날에 큰 폭풍우가 불어오고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모여와서 비가 창대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미리 사프로 떠낼 만큼 많이 동리에 쏟아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큰 폭풍우가 불어서 몽고의 밀창고를 넘어뜨려가지고서 바람이 그 밀을 가지고서 그 동리에 와서 퍼부어버린 것입니다. 그 몽고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만은 그 중국 낭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삽으로 떠서 채울 만큼
미리 땅에 쌓였어. 그래서 그것으로서 기근을 잘 보냈다는 실제적인 기사가 기록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나게 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늠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신다. 꼭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지 않습니까? 업고서 가시다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 또 등에서 이렇게 앞으로 제껴서 안아서 젖을 먹이고 업고 안아서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천국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짐을 부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일을 하시고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별난 사람들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기업가들이 모여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와서 당신이 맨손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기업가들이 모여서 일정한 금액을 내어서 매달마다 당신에게 돈을 갖다 드릴 테니 그것으로 애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참 정성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돌봐주시는 크신 어른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어른이시기에 그 많은 돈을 매달마다 주시냐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어른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실에 들어가면 크게 서부추는 하십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야훼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업고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한 삶도 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은 감격적인 말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로 삽니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좋아도 함께 좋아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도 함께 괴로워하고 짐을 함께 집니다. 부부는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부부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24시간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한다면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헛된 소리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해도 주님이 어떻게 그 찬송을 하늘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용한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짐을 질 능력이 없는 자가 함께 살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업혀서 사는 것입니다.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업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생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업혀 살아야지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돈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젊으니까 돈 벌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업혀 살아야 마땅한 요 사이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팽개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어려운 노년에 이르면 국가에 업혀서 살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냐면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능력자는 능력 있는 자에게 업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업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업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 업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자원해서 짐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살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신체 장애가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체가 건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요사이 가끔 테레비 대화에 나오는 것 보니까 남편이 전신마비로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이 건장한 아내를 얻었어. 그 건장한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낯을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감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앉혀주고 생활 전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자에게 의지해서 업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께 업혀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우리의 일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업혀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자, 어부바, 어부바 그러면 응응응이 와서 엄마에게 들썩 업히잖아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업고 끈 묶고 그 다음에는 부엌에 일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 매일같이 어부바, 어부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짐도 주님께 맡기고 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업혀서 인생을 삽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을 자기 힘으로 애를 쓰면 고생만 하고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의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일생 동안 참으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남겨두고 수행에 들어가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해야 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아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외롭게 거하며 8년 동안 눕지 않고 안전자세로 잠을 자며 수양을 쌓았습니다. 그는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시 한 수가 있는데 그 시의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천 죄업 과수미라. 즉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구나. 평생을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살이 찢어지도록 고행하라고 시도를 했건만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느낀 것은 미친 죄의 과수미라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찬 수미산보다 높구나라 탄식했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죄악을 청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엎이어서 죄와 흐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흐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짐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흐물을 짊어지시고 이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걸머쥐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지 않아요?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구원의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짐과 일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홀가분하고 상쾌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작곡으로 유명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후에 평생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급기야 33살에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자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항상 그런 죄책에 짓눌려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태양빛같이 비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맑은 하늘같이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해지며 광명한 빛이 비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그는 그날로 새 사람이 되었고 정신병도 깨끗이 나았어.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남은 여생 수많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많은 찬송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은 평생을 수양과 도덕을 짜가도 죽을 때 내 죄가 하늘보다 높다고 탄식하고 처참하게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까지 갔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자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에 가득 차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평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함께 살리는데 우리는 일을 못하니 주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가 짐을 못 지시니 주님이 일을 지십니다. 함께 살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업고서 사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사는데 부인이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면 남편이 부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인 대신 일하고 부인 대신
짐을 짊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무책임한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 땅에 사시며 우리의 죄짐은 짊어지고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도 사양치 않고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고서 업고서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망을 철폐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사망과 음부는 주님께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신 주님의 덩어리에 탁 엎여 있으니 사망과 음부의 홍수의 강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건너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엎여서 공짜로 은혜로 사망의 강 음부를 건너서 천국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앉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들을 책임지고 주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주님께 엎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현재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남녀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쉬게 하였다고 하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쉬게 하려면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초청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주인 아드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하여 곤돌에 만돌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술을 끊겠다고 몇 번이나 큰소리 쳐도 결코 술을 끊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연애처럼 술에 취해서 귀가하는데 갑자기 벼락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캔들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시간이 그 부인이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주님 우리 남편이 술 중독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날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드 캔들러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술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 전체 나의 술 중독을 주님께 맡기니 내 짐을 져주시고 나의 일을 해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날 저녁에 부인과 함께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그 이튿날부터 술맛이 딱 떨어졌어요. 술을 보고도 싶지 않아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한 결과에 그는 코카콜라라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저 캔들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던 술을 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그 인생에 크게 성공했다는 그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 주의 초청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짊어지지도 못한 짐 짊어지고
하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낑낑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고 말씀하는데, 아, 이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뒷걸음을 치고 주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탄식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 첫째가 생수의 그런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연못 운물을 팠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겨놓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일을 한들 터진 운물에 물 채울 수 있습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기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뛰어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업혀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우리 동생들을 많이 업어봤는데 어떤 때는 자 업혀 그러면 덥석 업히는 거면 내가 쉽게 없는데 막 버티고 안 업겠다 하고 발버둥을 치고 강제로 업어놓으면 발로 서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업을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업어주려고 해도 뒤로 자빠지는 놈을 어떻게 업습니까? 함께 꺾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업히는 것도 주님이 업자고 업어봐 할 때 덥석 업혀야지 그냥 발버둥을 치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비틀거리고 하면 주님이 업어주시려도 업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여 업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업혀서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업히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품성을 다하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여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을 언제나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버티고 반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께 복종해서 엎이었으면 등에 바짝 붙어서 절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고모님이 고모부가 나를 엎고 시내를 건드는데 중간점 가서 아 이거 나 고모부 못 믿겠다 나는 내려야 되겠다고 뻗쳐버리면 내가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일단 주님께 엎였으면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업으시는 주님은 무장을 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빈손들 없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요 막대기는 주님께서 원수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는 전능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무장한 주님인 것입니다. 빈손든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였으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지켜줄 것을 절대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음산하고 두렵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것이 홍수와 같이 다가오고 바람소리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등에 엎드려서 눈 딱 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여로 주를 미로 변화시켜 줄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아의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에 와서 그들을 이끌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보시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주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경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거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벼락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체험적이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이나 체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일단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엎였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와 건강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한 택시기사가 신혼부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시골길을 달리는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람에 옷이 날리고 물이 흐르니까 눈을 자꾸 닦아가면서 한쪽 손으로 짐을 지고 이리저리 허덕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이 택시기사에게 자기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 곁에 택시를 대서 할머니 타세요. 나는 안 타요. 나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아니, 죄 지은 게 아니라 빈 택시로 가는 택시입니다. 타세요. 왜 기사님 난 돈 없는 사람 억지로 태우려고 합니까? 난 돈 한 푼도 없어요. 아니요, 공짜로 타세요. 공짜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진짜요. 공짜로 타세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택시 문을 열고 억지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태우고 기분 좋게 달려오면서 백미라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택시 안에서 짐을 머리에 이고서 막 안 잡아지려고 막 죽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덩그러니까 막 안 넘어지려고.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그 짐을 왜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몸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조차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이고,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있으나 내려놔. 택시는 꼭 같이 무겁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 끝까지 짐을 머리에 이고서 오더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공짜로 탔으나 마음에 미안해서 짐을 못 내려놓는다고 머리에 걸머진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천당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조차 내려놓으라. 주님께서는 병의 짐도 내려놓아라. 저주도 내려놓아라. 가난도 내려놓아라. 죽음도 내려놓아라. 아이고 주님이여, 영혼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을 내려놓으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십자가를 탔으면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짊어졌다. 죄짐도 질병도 저주도 절망도 죽음도 내가 다 이미 걸머졌는데 왜 나를 믿으면 전적으로 다 믿지 반점만 믿느냐. 여러분, 3대 재앙으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죽음의 재앙,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과 고통의 재앙,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의 재앙을 남겨놓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용서와 의로 저주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죽음을 치료와 건강과 영원 부활로 삼중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택시를 탔으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서 죄짐도 세상짐도 병짐도 저주의 짐도 사망과 음부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 자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섬기고 지위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완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섬기 자도 깨도 먹어도 마셔도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주님께서 한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할 것과 나중한 순서를 바꾸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16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작은 돈을 벌어 꼬박꼬박 십일조를 꼭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대로 성수주의라고 십일조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겠다고 이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은 주님만은 섬기고 살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 제법 돈을 모으게 된 그는 30세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점심을 안 사오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배달해주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덩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덩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덩킨 도너츠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덩킨 도너츠는 지금 각국에 퍼져 미국에도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세계의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의 삶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대신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패배 대신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식주 생활을 하며 모든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결국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는 천국에 갈 것을 바라고 주님께 업혀서 사는 별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살고 있습니다. 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업혀서 삽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내놓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어부바, 어부바. 절대 복종하고 절대 믿고 의지하며 섬기면서 주님께서 업혀서 일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무능한 우리를 업어서 주님께서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원수를 해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업혀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내둥그러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등을 내미시고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내게 엎으라고 하실 때 주님께 엎혀서 일을 주님께 맡기고 짐도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